런던에 온 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갈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205번 탈 거예요. 여긴 특이하게 버스를 택시 잡듯이 손 흔들어야지 버스 같으네요. 2층 버스를 탔어요. 2층 버스. 한국에서도 2층 버스는 안 타봤는데. 신기, 신기. 여기는 유스턴역입니다. 지금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려고 유스턴역에서 17번 저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17번 플랫폼에서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어쨌든 이런 걸 타고 갑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갈때 네. 뭐지? 이거 지하철 탈 때 오이스터 카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오이스터 카드 어디서 찍냐면 되게 어이없이 이렇게 밑으로 그 17번 플랫폼 밑에 내려오는 데 있거든요. 다 내려오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이스터 카드 찍는 데가 그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오이스터 카드 찍고 그런 다음에 17번 플랫폼 가서 전철 타면 돼요. 배차 간격은 생각보다 좋은 편이고 해리포터 스튜디오까지 가는 데까지는 직행이니까 20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잘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이거 전차 탈 때 찍는 것도 이제 잘 확인하셔가지고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힘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탔거든요. 다행히 배차 간격이 좁아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좌충도 끝에 지금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내린 다음에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가 두 배나 되어 있어요. 엑스트. 해리포터 스튜디오 버스는 딱 보면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는 버스 정도 보여요. 2.5파운드씩이에요. 한 사람당. 현금으로 좀 해야 돼요. 신용카드가 안 돼요. 영수증 자체가 티켓이니까 왕복이니까 버리면 안 되시면 돼요. 이거 타고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려고 했는데 짜증나게 일본어랑 중국어는 있는데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다 안 빌렸어요. 아 진짜 손흥민의 나라를 손흥민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나. 벨라트릭스다. 제가 오늘 가발을 헤르미온느 스타일로 했거든요. 해그리드 근데 남자친구 해그리드가 아니라 그 전에 난 뭐야? 이러니까 벨라트릭스라고 하더라고요. 벨라트릭스 느낌 나네요. 오, 신비한 동물사전 옷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대본. 오. 자, 여기는 해리가 살던 프리베카 4번지 계단 밑 천장의 구조입니다. 자,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해리포터의 시작을 알린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한국 버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비슷 없단 말이야? 네? 아, 그 오디오 가이드. 근데 한국인은 여기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러시아래도 있어? 부서진 게 있죠. 맞아. 어, 저것도 있습니다. 뭐야? 그 비밀의 방에서 어. 해리가 뱀의 말을 하니까 저게 착착착 열리면서 아. 바실리스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잖아. 어. 대박. 2층 버스 가장 앞에 앉아서 다시 어디로 가는 길이지? 지금 다시 런던 뉴스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가는 중입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재밌게 보고 앞에 앉으니까 맞아,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에요 되게. 좀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제 막 탔거든요. 어, 이거 한번 타면 30분 정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막 안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 아까 시차 때문에 졸려가지고 조금 너무 피곤했는데 이게 역시 우리의 사르네요. 런던의 명물이 있네요. 런던의 맹물! 무섭네요. 너무 높아. 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쪽에도 있는데? 아까까지만 무서웠는데 이제 다 내려왔어요.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거 찍힌다 이제. 태길이가 어쩐지 지쳐 보입니다. 태길이는 항상 제가 텐션이 올라가면 지쳐 보여요. 왜냐면 그 텐션을 올리기 위해 올리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내 모든 148! 저거 반대편이잖아. 어디까지 가려고? 저희는 148 타고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